강아지 키우는 역캠 누구 있지? 애견 누구 있지? 애견? 애견? 이슬이 화정. 아니 아니야 거기는 안 막혀. 거기는 그쪽 그 짝은 안 막혀. 백구 감사합니다. 화정 방송을 안 하는데? 안 해. 화정 안 해. 은지? 은지가 누구야? 은지가 그 은지? 옛날 새아? 새아? 아 셀리 말고 남아공 말고 남아공 말고 새아 잠깐만 김이부 님 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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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희부님?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추천 김희부 자 해보지 뭐 안 받은 말고 사이즈가 차단인데 지금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아! 연결이 되지 않아. 일단 안 받았어, 일단, 오케이. 아상 예분? 엣지 누나? 엣지 누나 강아지 뭐 키우지? 아, 예분님 뭐 방송 안 하네. 유운 도복순 나 도복순님 지금 많이 탐방 가잖아? 저 탐방 가면은 방송 접어야 돼요. 아시죠? 탐방 가면 접어야 되는 거 아시죠? 네. 채우리? 채원 그 아 채원은 채원 너무 오래 살아. 오래 살아. 오래가 살아가지고 멀리 살아서 안 돼. 이나 이나 강아지 키워? 아 씨발 몰라 기운이 어디까지 왔나 너 일단 봐보자 또 아 이슬이 맡길 때 된 거 같은데 아 씨발 잠깐만 이슬이 한 번만 가보자 맞아 또 한번 찔러보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파 이나 가자이 아 너무 웃겨 저 어제 방송하고 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10분을 웃었어요 10분을 10분을 웃었습니다 10분을 오늘 자서 아 또 왔네 오늘 탐방을 아, 오늘 탐방을 또 왔어 니네스
남순 남순 아빠 우리 귀요미 감사합니다. 아 아까 탐방 오지 않았어요? 이슬님 애 강아지 키우느라 아 진짜 너무 미안해 미안해. 아니 근데 어제 사다리 타고 있는데 방송 나와가지고 네. 방송 나와가지고 키우느라 이슬님 안녕하세요. 강아지 키우느라 힘드시죠?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강아지를 하루 애견을 제가 맡아드리겠습니다. 하루 동안 방송에 집중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애견 호텔을 하고 지금 운영 중이니까 예 이슬님 생각 이제 애견을 한번 이제 맡길 좀 되시지 않았나요? 이제 애견을 한번 이제 맡길 좀 되시지 않았나요? 아 웃겨 강아지만 애들이 대자뷰를 대자뷰 강아지만 아 뭐냐 맡기세요 아, 강아지 맡길 때 듣지 않았냐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돼요 이슬님은 안 나오셔도 돼요 강아지만 맡기세요 안 나오셔도 돼요 오늘 근데 뭐 이거 하시잖아요 이거 이따 자주 이따 가면 되죠 언제요? 오늘이요? 아침에 오늘 말하는 거예요? 강아지 맡기는 거? 네 그렇죠 강아지만 맡겨주세요 아니 다 아침에 저 아침에 자는데요 오빠? 그러면 저 아침에 자요 새벽에 갈게요 지금 새벽에 가요 아침에, 저 아침에 자는데요 오빠? 새벽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않을 것 같은데? 네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이따가 한 4시 정도? 4시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? 무슨 말이야 이거 녹방이라고? 4시 정도면 새벽이에요? 새벽 몇 시쯤이에요? 4시 아 이거 아 이게 그 뜻이구나 결말이 녹방이라고 아 4시요? 아 4시 자는데요 오빠 그럼 3시 갈게요 아 이게 지금 거절하려는 게 아니라 아 4시는 자야 돼요 3시 30분까지 3시까지 가면 되죠 아니 이거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콘텐츠? 아니에요 진짜 배려예요 3시 밤에 잘 3시에 갈게요 3시에 갈게요 3시 아 너무 웃겨 아 오빠 네 배려예요 3시에 갈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오늘은 더 일찍 자니까 2시 30분까지 갈게요 오늘 말고 다음에 오셔가지고 아우 씨발 전화해야 되겠다 이거 좀 대화가 안 된다 번호는 알고 있어 여보세요? 네 오빠요 저 2시까지 갈게요 아니 2시 반까지 아 오빠 아니에요? 아니 자는 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? 그럼 일찍 가면 되니까 제가 아니 오늘 이거 뭐 컨텐츠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컨텐츠를 왜 해요?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진짜로 나오시지 마시고 그냥 애견만 맡겨주세요 하루만 진짜 강아지 그냥 제가 맡아드릴게요 정말 빡빡 시키고 목욕시키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애견 호텔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아 너무 웃겨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빠 그러면 네. 이거 꼭 오늘만 하는 거 아니고 다음번에 하지 않아요? 다음번에 안 해요 마지막이에요 네. 아이고. 마지막이에요. 자는 시간 자기 전에 시간을 제가 직접 가지 않고 제가 제 친구를 보낼게요. 안 나오셔도 돼요. 진짜로. 레알. 진짜. 마지막이에요. 아니 그러지 말고 저는 오빠랑 네. 뭐지? 막 야외 방송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. 야외 방송이요? 네네네. 강아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강아지 솔직히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아지가 네. 좀 물기도 하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오빠가 물리거나 이러면 좀 그런 것도 좀 그렇고 네. 그런 피해 끼치는 게 싫어서 네. 강아지는 조금 그래 왜냐면 강아지가 좀 남의 집에 가서 피해 끼치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랑 야방을 하자 그럼 내일 야방 합시다 그러면은 아 무슨
아니 뭐 나도 방송 같이 할 생각이 없었는데 뭐라는 거예요?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니 다음에 좋은 그 오빠가 뭐 야외 방송 뭐 이렇게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거를 같이 하자 이런 짓이죠. 오빠가 이렇게 오빠랑 오빠를 사람들은 내가 오빠랑 하기 싫어서 거절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강아지는 제가 맡기는 게 조금 그래요. 그럼 강아지 그럼 강아지는 뭐 강아지는 됐어요. 일단 괜찮은 거 다 준비돼 있어요 내일. 그럼 내일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 대본 한번 보시고 대본이란다 그 한번 내용 한 내용물 한번 보시고 확인 그 그러면 확인 한번 오케이 한번 때리실래요?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. 아니 그러면 오빠가 뭐지 저한테 아, 그 뭐지 카톡 주세요 오빠. 그럼 내일 할 내일 합니까? 준비는 오케이 아니, 돼 있는데? 아니 이렇게 당장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이렇게 조금 천천히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뭐 할지 딱 짜가지고 하면 딱 좋다. 아, 그렇게 할게요. 예, 그 천천히가 벌써 지금 한 1년이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거든요? 예, 그 천천히가 1년이 지났는데 알겠어요. 그러면 이따 오세요. 그럼 내일 알겠습니다. 내일 뵙는 걸로 할게요. 아니 일단 연락 주세요 폰으로. 예? 핸드폰인가 방송하시고 아 그럼 이렇게 할래요? 그럼 2주 뒤에 그러면 무인도 갈래요? 무인도요? 아 6월 저 6월 초쯤에 무인도 가는데 무인도 같이 가실래? 아니요? 그건 아니죠. 아니 무인도는 너무 무섭잖아요. 그건 그러네. 그럼 그렇게 하시면 생각하시면은 그럴 수 있네요. 그러면은 알겠어요. 그러면은 네네. 그러면 일단 내일 할지 안 할지는 그거 네네. 내용물을 보고 일단 하신다는 거죠? 네 같이 뭐 어떤 거 뭐 이렇게 의견 나눠가지고 카톡 해야 할까? 언제 자는데요? 저 어디 사냐고요? 언제 자요? 아, 저 요즘 새벽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죠. 한 11시에서 12시. 11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전화할게요. 오케이. 네네. 오케이, 방송 네? 화이팅 하십시오. 네. 네. 아니, 지금 물어보자. 잘 안 들렸는데. 왜? 끊겼네. 11시까지 아, 안 자고 11시에 전화 드릴게요, 아침에. 네. 네네네네. 네 근데 방송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끊을게. 방송을 요란스럽게 준비하면은 시청자가 기대감만 높아지니까 대충 하면 오히려 꿀잼이 뭐 할지도 안 정하고 바로 내일 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잖아요. 그건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것만 정하자는 거지 막 뭘 대본을 짜고 막 이렇게 하고 주작 방송 하자는 게 아니라 뭐 할지라도 딱 뭐가 있어야 되는 실내에서 거. 비키니 된다 그러던데. 아 장난이에요. 장난입니다. 그냥 해본 소리예요. 예, 아 절대 그런 거 안 하죠. 절대 그런 건 안 하고. 아니 오빠 저 재밌는 건 항상 안 불러주시고. 네가 해야지 내가 부르지. 내가 준비 몇 번 됐다 그랬어. 알았어 화내지 마. 그건 그래요. 미안합니다. 예. 응. 딴 사람 너가 동의를 안 하니까 딴 사람들이 다 그거 한 거지 뭐. 생각해 보면. 알았어요 오빠. 알겠어. 화이팅! 하여튼 알았어요. 내일 봅시다. 내일 보는 걸로 할게요. 애교 호텔이고 나발이고 이거 지금 이건 못하겠다. 오늘 안 되겠다. 아니 같이 방송한다고 한 게 1년 됐어 1년. 나 안 해도 상관없지. 장난친 거야 장난. 들어가서 기훈이 지금 방송하고 있지. 지금 이제 기훈이 인천에서 여기 오는데 연보영 데릴러. 아 뭐야 오늘 아예 뭐 안 말을 하냐. 어디야? 그럼 형들이 뭐 가자 하면 쓱 뭐 따라가는 새끼 어디 있는구나. 그런 거 개그게 많은데 새끼 그러면 어디쯤이지? 형들이 가자 하면 뭐 그냥 못내기 참면서 아 형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게 동생이지. 그 문정동에서 여기 지금 잠깐만 아 진짜로 돈 먹지도 정말 힘들다. 저 연보를 체크해야 되는데. 아 그럼 그래야 하네 오늘 연보서. 와 몇 명이 모이는 거야 지금? 아니 소고기 전해야 되는데 그냥 소고기만 먹으면 빨리 가서. 아 돈 먹지 움직이 안 돼. 아우 이씨 연보는 지금 소고기 사나? 대구 대장 요 다 있는데 이씨. 이야 와 아 시원하게 가보자. 누가 누굴 이뻐해요? 누가 누굴 슬국님
저도 이슬님 이뻐하는데 이슬님이 지금 뭐 모르겠어요. 아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 감사합니다. 수고 오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누가 누구를 이뻐해요. 저 좀 이쁘게 봐주세요. 저 좀. 네. 저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. 예. 감사합니다. 우리 수고 오빠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좀 뭐 있진 않지만 여러분 추천 한 번만 받고 갈게요. 네. 이따가 저 10초만 잠깐 그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의첸 하겠습니다. 10초만. 가려야지. 아니 일단은 네 저는 아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드리고 일단 어쩔 수 없. 지금 저는 이슬님이 뭐 도대체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예. 네. 안 봤어요 저. 아 누구 뭘 봐요. 나가셨어요? 3만 달이 나도 봤다. 금. 그거는 그래 일시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거는 좋아요. 그래 물론 능력은 있지만 저보다 같이 케미를 만들어서 그거랑 또 다른 그거죠. 3만이랑 아이씨 혼자 3만 찍은 거랑 그 순간적으로 찍은 거랑 만 명이 계속 그 스토리 이렇게 좀 쭉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르지. 그리고 신선하잖아 일단. 32,000명 누군 못 찍어봤어? 나 찍어봤지? 연보 왜? 아 잠깐만 연보 잘못 전화했다.